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나세금 PD. 무슨 이유에서인지 얼굴이 더 못생겨 보이는 이유가 뭘까? 매번 출근하는 길이 오늘따라 더 무거워 보인다. 회사 꼬라지 하고는 진짜 회사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오늘도 향긋한 화장실 내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비장한 표정의 나세금 PD.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세금 PD. 안녕하세요. 연습 어때? 잘 괜찮아? 네. 네. 전기세 나오는데 또 틀리지 말랬지 내가. 전기세 때문에 갑자기 험악해진 분위기. 급하게 에어컨을 끄고 있는 이서다. 빨리 안 꺼? 네. 아직도 켜져 있는 에어컨. 역시 연습생 7년의 짬바를 무시할 수 없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좀 한 명씩 좀 면담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네, 좋습니다. 저기 뭐냐, 리더 먼저 할래? 왕영부터 할래? 할래. 하는 거요? 스케줄이 이제 많고 하니까 정신은 없는데 엄청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하나씩 해가고 있잖아요. 행복해요. 아이돌이라는 걸 꿈꾸던 그 시절이 초등학생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산하면 14년 정도 되는 거죠. 네. 모닝우무스메 대박가루 진짜 엄청났어요. 그 그룹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포토카드가 이제 완판됐고 私는 오시가 있단ですけど 고마키라고 합니다. 남자였나요? 에? 여자죠. 모닝우무스메 되고 싶어가지고 가족한테 몰래 오디션 사진 찍고 보냈거든요. 답장이 안 왔습니다. 취피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튜디오 빌릴 돈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녁에 쭉 연습하고 그렇게 날들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센다에서 떨어지는 곳에 살았는데 맨날 진짜 피가 나올 것 같이 튀고 버스 탔습니다. 밤샜던 적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가뿌리 노 리더를 맡고 있는 유카입니다. 비유부가 틀리다는데요? 근데 저도 막내 하고 싶긴 해요. 요새 이제 크리에이터 친구들 보면 친구들 아니죠. 조카들 보면은 20대 초반 저는 30살 초반이거든요. 솔직히 이걸 하면서 안 하고 싶을 때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거든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고 내가 소위 또 아고가르테 연습을 하지만 이제 결과가 딱히 뭐가 없을 때는 되게 허하고 무력하고 무력? 무력해지고 뭔가 세상은 나를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유카이게이소랑 아고가레みたいな 존재なんだけど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이 해보고 싶고 이런 호기심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있어였어가지고 존경してます. 本当に 나는 좀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소는 엄청 생각하고 공 들어서 만들었구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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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마 이츠모 아리가토. 어떤 일을 해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이제 응원해 주시는 나카마 분들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카마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이치고 프린. 그래서 공연도 멋있는 거 만들 테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실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와주셔야 돼요. 나카마 분들 약속. 카메라 보면서? PD님 보면서 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나는 조이서로 활동 중인 조이서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정말 정말 싫어하셨어요. 몰래 오디션 보러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막 잘 된 적은 없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밴드부에 오디션 지원을 했습니다. 그 첫 무대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스물 일곱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초반에는 그냥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춤을 되게 못 췄었는데 춤으로 엄청 많이 혼났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데뷔를 아직도 못했다는 불안함과 부담감이 조금 같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는 항상 우울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유보가 틀리다는데요? 제가 몸이 되게 뻣뻣하거든요. 근데 다리를 강제로 찢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유연성을 기르려고 해서 저도 모르게 IC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저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소입니다. 한국의 크리에이터 유튜버입니다. 私 스키 이쿠조 오카타 오사카 도쿄 이타 코토 아리마스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니혼노 판니 히토코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솔직한 강점 눈웃음 폴로우해줬다 어떻게 약간 완벽주의 경향이 조금 일단 처음에 유카 언니랑 뭔가 질문이 뭐였죠? 기럭지! 장신과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있구나. 앞으로도 오래오래 뭔가 같이 재밌는 일을 해나가고 싶고 이제는 서로 응원을 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은 사랑하는 언니입니다. 오네짱입니다. 오니짱입니다. 오네짱입니다. 정확히 맞았어. 네. 세노! 안녕하세요! 私たち 이치가프린 드디어 데뷔 네? 진짜? 진짜요? 일본 오사카 와 조심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부모님 어? 울어? 아 왜냐면 우리 아빠가 아빠가지고 해외를 못 갈 수도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있으면 그래도 존재를 기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동요를 하게 되면 이제 한국어는 일단 와깐나이네 사랑하는 부모님께 나는 또 이렇게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 꼭 성공해서 더 좋은 자랑스러운 자식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계속 상처 안 받고 되게 멋있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 화이팅! 화이팅! 이거 넣어도 돼요? 나 대충 뭐야? 순짱가 오사카에 있대 이쇼니 오하나시 시테쿠다사타 이벤트 관계자의 카타가타 소시테 코레오 미테 쿠다사테르 샤초오산노 카타가타 렌라쿠 쿠다사이 마테마스 마테마스 지금까지 이치고프린이었습니다. 세나 왔다. 지금까지 이치고프린이었습니다. 왔다시다지 이치고프린. 왔다시 이치고프린.